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쾌한 생명과학의 생달 박선호입니다. 2024년 6월에 치루어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생명과학원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잘 봤어요? 예, 전 범위는 아니었고요. 우리 호르몬까지, 그죠? 호르몬까지였습니다. 시험 범위가 방어작용도 좀 안 나왔고 신경 호르몬에서 또 1단원, 2단원까지인데 이게 나중에 또 수능에서도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괜히 더이 파트는 더 어렵게 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전도 속도는 조금 더, 또 근수축도 조금 더 헷갈리게 또는 계산을 하게끔 낼 수는 있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을 잘 풀어야 나중에 한 10문제 정도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가. 잘풀수 있죠. 자, 1번부터 차근차근 해봅시다. 다음은 바이칼 물범에 대한 자료이다. 바이칼 물범은 민물 호수인 바이칼호에 사는 바다표범이다. 와, 민물에 사네. 자, 어류와 동물성 플랑크톤을 섭취하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바이칼 물범은 다른 물범에 비해서 어금니가 길고 톱니 모양으로 발달해서 입안으로 들어온 물을 밖으로 쫙 빼내기가 적합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바이칼 물범은 생명체잖아요. 동물이잖아요. 그럼 세포로 돼 있죠. 예, 네, 맞고. 니은 과정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그럼 물질 대사를 꼭 해야지. 동화 이화를. 적응과 진화, 그렇지, 특이하잖아. 물 빼기에 적절하게끔 그큰 호수에 있는 것들을 걸러서 먹기에 좋게끔 치아 구조가 되어 어금니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맞지? 답은 기역니은 띠긋. 자, 2번. 벌새가 식물의 종류에 따라 꽃을 방문하는 횟수가 다른 것을 관찰했어요. 여기는 많이 들어가고 여기는 조금밖에 안 들어가네. 벌새가 있어요. 조그만 새인데 정말 벌만한 새야. 조류야, 조류. 어떻게 보면 큰 말벌보다도 작은 새입니다. 꽃을 방문하는 횟수는 꿀의 농도와 꿀의 부피 중 꿀의 농도에 영향을 더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농도가 많으면 거기를 갈 거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장소, 식물 종 A, B, C, D를 같은 장소에서 충분히 재배한 뒤꿀 농도, 부피, 벌새의 방문 횟수를 조사해 평균 값을 기록한 건데 보니까 여기 지금 꿀의 농도가 여기로 갈수록 조금씩 증가하고 있죠? 이건 꿀의 부피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죠? 그때 방문이 지금 어디로 가? 지금 이게 그대로 증가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여기가 작고, 여기가 많고, 여기 제일 많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방문한 거네. 꿀의 부피를 가지고 방문한 거네. 꿀의 부피를 가지고. 그지? 오케이. 따라서 꿀의 농도에 더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가설은 아니네, 틀렸네. 반대네, 반대, 오히려. 자, 가설 설정 단계가 있고, 실험군, 대조군 있으므로 연역적 탐구 방법 맞고요. 실험 결과는 가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꿀의 부피였어요. 식물의 종류는 어떻게 되죠? 조작 변인이죠. 식물을 이렇게 조작시켰잖아. 이런 것들로 조작시, 물론 식물의 종류에 따라 꿀의 농도와 꿀의 부피가 다르니까 꿀의 농도라고 해도 되고, 꿀의 부피라고도 해야 되지만, 식물의 종류 때문에 이게 달라졌으니까 식물의 종류를 바꿨잖아. 걔네들이 농도와 부피가 또 달라지는 거니까 식물의 종류는 조작된 거예요. 차이가 난 거죠. 그럼 벌새의 방문 횟수가 종속 변인이 되는 거지. 답은 기억밖에 안 맞네. 종속 변인은 바로 벌새 방문 횟수죠. 틀렸죠? 1번. 3번. 그림은 사람의 기관계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이자, 간, 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이게 간이고요. 이건 위고요. 이건 이자입니다. 그죠? A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자, 여기 A에서는요. 암모니아로 요소를 합성하는 오르니틴 회로가 진행됩니다. 요소를 합성하는 유일한 기관이 간이에요. 맞죠? B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소화하잖아요. 예, 단백질을 분해하잖아. 단백질을 이렇게,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고, 여기는 이제 큰 단백질을 툭툭툭 자르는 거지만, 소화시킨단 말이야. 물론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 위라고 하는 세포 자체가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있고, 그 세포가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이화작용을, 세포를 해야지 또 자기가 에너지를 얻어서 자기 기능을 하잖아. 그런 이화도 돼. 맞고. 그다음, C에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 산소의 일부가 사용된다. 그렇죠.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흡수된 산소나, 소화기를 통해서 흡수된 영양소는 다 각각의 기관계들에게 줘야 돼요. 얘도, 뭐, 심지어 배설계인 콩팥에도 다 그런 걸 줘야 돼. 알았지? 그래야 걔네들이 자기 기능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다음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입니다. 자, 4번.
표가는 AB가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을 나는 가의 특징 중 AB가 갖는 특징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대장균과 박테리오파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을 갖는다? 대장균 같죠? 박테리오파지도 같죠? 세포구조로 되어 있다? 그럼 대장균은 있지만 박테리오파지는 없죠? 독립적으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대장균은 되지만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박테리오파지란 세균 속에서 증식하는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여기 세기가 대장균이고 그다음 박테리오파지는 한기가 되겠네요. 그죠? 한기가 되겠네. 자, 기억은 1이, 저 2가 아니고 AB 모두 핵산을 갖는다. 여러분 두 개 모두 DNA 또는 RNA라는 핵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장균은 DNA, RNA 둘 다 갖고 있고요. 박테리오파지는 보통 DNA만 갖고 있어요. 아, 맞고 B는 숙주 세포 내에서 증식할 수 있다. 이게 박테리오파지의 특징이야.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으면 증식을 못해. 그렇지? 바이러스는 숙주 속에서만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숙주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생명체가 아니에요. 지구에서 나타난. 답은 4번. 자, 5번. 그림 가와 나는 각각 근육과 피부에 연결된 마리집 뉴런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에 슈반 세포가 있다. 그죠? 여기 슈반 세포가 보이네요. 이거는 지금 근육에 연결된 체성신경 같아요. 여기가 지금 골격근 같아요. 가루무늬가 있는. 어쨌든 슈반 세포입니다. 이것도 슈반 세포인데요. 여기 슈반 마리집이 슈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감각 뉴런이에요. 여기 신경세포체가 툭 튀어나오죠. 그러면 피부에서 받아서 이게 축상 말단이에요. 여기 축상 말단이 다른 뉴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억 맞고. 나는 원심성 뉴런이다 그랬는데 나는 정보를 받잖아. 감각 뉴런은 다 안쪽으로 정보를 보내주기 때문에 구심성 뉴런이에요. 구심성 뉴런이고 이거는 근육에 보내주죠. 이건 근육에 보내주기 때문에 이건 운동 뉴런이에요. 운동 뉴런. 그러니까 운동 뉴런은 원심성 뉴런이죠. 됐어? 틀렸네 그럼. 기억에 시냅스 소포가 존재한다. 여기선 전달해 줘야 되니까 뭔가를 뿜어내야 되니까 맞죠? 답은 기억 디귿의 3번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6번. 유전 파트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치? 꼼꼼히 외우고 문제 많이 풀어보면 아주 쉽습니다. 나중에 이제 9월달 또는 11월달 돼서 그때 이제 어렵죠. 자, 가는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에서 과정 1과 2를 나는 ATP와 ADP 사이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는 지금 ATP예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는 인산이 세 개나 붙어 있으니까 이건 ADP와 인산입니다. 그럼 이거는 ATP를 합성하는 과정이고 이건 ATP를 분해하는 과정이야. 알았지? 자, 그러면 포도당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는 게 세포 호흡이고 이런 세포 호흡을 통해서 이런 ATP가 합성돼요. 이렇게 ATP가 합성되는 과정이. 알았지? 그리고 이건 글리코젠 합성되는 동화 과정입니다. 그럼 이런 동화 과정에는요. 흡열 반응으로 에너지를 써야 돼요. 이런 ATP 에너지 같은 걸 좀 써야지. 포도당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거. 이건 2화고. 자, 그럼 1에서 기억 과정이 일어난다. 그치? 이게 세포 호흡을 하는 거니까 세포 호흡을 할 때 ATP를 합성하는 게 주된 목적이니까 기억이 일어납니다. 오케이. 2에서 에너지가 흡수된다. 동화 반응은 흡열 반응이에요. 동화 반응은 흡열 반응이고 2화 반응이 발열 반응이에요. 됐어? 오케이. 니은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생명활동에 이용된다. 네, 이때 ATP를 ADP와 인산으로 뽀갤 때 나오는 7.3kcal 에너지를 가지고 근육 수축할 때, 물질 합성할 때, 능동수송할 때 등등 사용한단 말이야. 다 맞네. 답은 기억니은 디귿의 5번입니다. 자, 7번. 다음은 효모에 의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에 대한 실험이다. 자, 발효관 ABC에다가 이렇게 놓고 맹관부에 기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발효관을 채운 후 주입구를 손마개로 막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게 지금 가설이 뭘까요? 뭘 바꾸는지 봐보세요. 포도당 농도가 5%짜리 여기 있죠. 5%짜리 10%짜리 얘는 없어요. 그 효모액은 어떻게 해야 될까? 동일하게 통제시켜야지. 그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부피를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증류수를 왜 넣었냐면 전체적 부피가 15가 되도록 15ml가 되도록 하는 거야. 부피는 통제시켜야 되기 때문에 35ml가 되도록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조작 변인이 뭐죠? 포도당 농도죠. 0 없고
5%, 10%니까 포도당 용액의 농도에 따라, 포도당의 농도에 따라서 알코올 발효 정도가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가설이 되면 될거 아니야. 그지? 오케이. 따라서 이건 동그라미가 돼야 되고요. C는 이제 용액을 안 집어넣은 거니까 대조군이야. 포도당 농도가 없을 때는 하나도 안 일어나는데 농도가 들어가면, 포도당이 들어가면 반응이 진행되니까 대조군이라고 해. 실험군이 아니라. 그랬더니 그래, 어떻게 됐어? 여기 위치가 잘안 보이는데 많이 내려갔어요. 많이 내려갔고 이 CO2가 생긴 거예요. 안 내려갔어요. 요만큼 정도가 알코올 발효를 한 정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CO2가 발생해서 수면을 쭉쭉쭉 내려줬기 때문에. 됐지? 오케이. 지금 한꺼번에 보여준 겁니다. 오해요. 자, 실험군이고 대조군이야. 대조군 C는 포도당 용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효모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많을 것이다. 그죠? 이게 되는 거잖아. 그지? 포도당 용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효모에 의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을 것이다. 결과한 종속변이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이네. 답은 2번. 8번. 다음은 생명과학이 다른 학문 분야와 연계된 사례에 대한 학생 A, B, C의 발표 내용이다. 자, A는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협약을 맺는 것은, 그러면 정치 외교학이지. 왜냐면 서로 국제적으로 서로 외교가 한 거잖아. 맞고. 고대 생물의 화석에서 진화 증거를 찾는 것은 지질학과. 왜냐면 고대 화석은 땅 속에 있는 증거니까. 유전자 편집 기술로 유전자 변형 식품을 생산하는 것은 식품을 만들어서 이거 먹는 거야. 실제로 변형 생물들, 뭐, 콩 같은 거, 콩나물 이런 거 변형 조작 생물로 만들어가지고 GMO라고 하죠.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서 이렇게 만든 식품이 되게 싸요. 병충해 강하고 막 그러니까. 어쨌든 식품과 관계, 식품공학과 관계 있네. 다 맞는 거 아닌가? 네. 기억, A, B, C 다잘 얘기했어요. 자, 9번. 표는 대사성 질환인 고혈압, 간아의 증상을 나타낸 건데 얘네들은 고지혈증과 당뇨병 중에 하나래. 호르몬 기억이 부족하여 오줌 속에 포도당이 섞여 나온다면 당뇨병이겠죠? 그러면 이 당뇨병 부족은 이제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혈액 내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고 이게 고지혈증이겠지? 인슐린은 기억에 해당된다. 어때요? 네, 기억이 인슐린입니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네, A에 해당되고요.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 및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혈압이 높으니까 혈관이 터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답은 기역린 디귿의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그림 활동 전이가 발생하여 흥분의 전도가 일어나고 있는 뉴런의 축삭돌기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어떤 게 분극이야? 안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바깥쪽이 플러스가 된 상태가 분극이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그럼 얘는 거꾸로 안쪽이 플러스로 된건 나트륨이 우르르 들어온 상태로 이건 탈분극 된 거예요. 이게 흥분된 상태죠. 알았죠? 자, 간은 탈분극입니다. 틀렸고. 나트륨의 농도는요, 가든 나든, 가든 나든, 가에서든, 나에서든, 나트륨의 농도는 무조건 여기가 높은 거예요. 이게 막 확산 유입이 돼가지고 얘는 좀 줄어들었고 얘는 늘어날지라도 역전하면서 늘어날 수는 없어요. 확산을 통해서 농도 차이가 뒤집어질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나트륨 농도는 항상 바깥쪽이 높은 거예요. 그렇지? 안쪽이 더 낮고요. 알았죠? 오케이. 니은도 틀렸네? 답이 디귿밖에 안 맞나 보다. 그렇죠? 칼륨은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펌프를 통해서 세포 안으로 이동한다. 자, 여러분,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교환 펌프, 줄여서 나트륨 펌프인데, 이거는 분극 상태에서 항상 작동해요. 분극 상태에서도 언제든, 뭐, 탈분극 과정에서도 좀 느려지지만 작동은 해. 알았지? 그때 나트륨은 어디로? 바깥쪽으로 퍼내고, 칼륨은 안쪽으로 퍼 들어옵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디귿밖에 안 맞네. 답은 2번. 자, 11번. 다음은 밋마디 지평형 AB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이다. 자, 그림은 시냅스로 연결된 AB에서 지점 D1, 2, 3, 4의 위치를, 표는 D3의 역치상에, 여기다 자극을 줬네요. 자극을 띡 하니 여기다 딱 주고 D1, D2, D3에서 4초 일때 한번 재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꺼번에 좀 봐야 좋겠습니다. 여기 한꺼번에 보면 이렇게 되네요. 여기다 자극을 띡 주고요. 4초 때, 자, 마이너스 80이, 여기가 마이너스 80이래요.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 30이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은 1초 차이가 나지 않아요?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은 1초 차이가 나죠.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은 1초만 차이 납니다. 그런데 거리가 2cm가 차이 나죠. 이게 전도속도예요. 이게 전도속도예요. 두 점의 공간 갭, 시간 갭이 바로 속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전도속도를. 그러니까 얘는 2cm per ms가 되는 거예요. 전도속도는. 그럼 얘는 찌르자마자 4초는 그냥 전도되지 않고 4초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70이었던 거죠. 근데 얘는 똑같이 2cm인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30인 이유는 여기까지 가는 데가 여기까지 가는 데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거야. 1초가 더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시냅스 때문에 그런 거야. 시냅스 때문에. 플러스 30은 2초 때 나타나야 될 수치잖아. 그런데 여기까지 가는데 원래 전도만 됐다면 1초밖에 안 걸릴 거 아니야. 시냅스에서 뭔가 시간을 우작우작 잡아먹은 거야. 그죠? 얘는 몇 초일까요? 그러면 몇 초이길래 얘는 마이너스 70이고 다시 시간을 바꿨단 말이야. 그랬더니 마이너스 80이 더 갔어, 여기까지. 그럼 시간이 더 된 거야, 이건.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갔는데 몇 초 걸려? 1초, 2초 걸리고 이 마이너스 80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3초이기 때문에 이건 5초 때 사진인 거야, 5초 때. 그죠?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가는데 2초 걸리고 남은, 아니 1초 걸리죠. 1초 걸리고 남은 4초 동안 그대로 마이너스 70이죠. 얘는 마이너스 70이 여기에 마이너스 70이고 그 옆에 마이너스 70은 여기에 마이너스 70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얘도 계속 그냥 마이너스 70이죠. 이것도. 마이너스 70이 아니죠. 여기는 여기까지 걸리는데 얼마 걸렸죠? 2초. 그리고 1초 더 진행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80이 되겠네. 그지? 1초 더 진행하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아까 2초 걸린다 그랬지? 2초. 그럼 남은 3초 동안 1초, 2초, 3초. 됐어? A는 마이너스 70이다. 맞네. 흥분 전도 속도는 1cm per ms가 아니라 2cm per ms지. D3에서 D4까지 흥분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아까 계산해줬죠? 이게 2초에 나타나야 될 게 지금 4초 때 나타났으니까 추가로 그쪽으로 다 가는데 2초가 걸렸다는 걸 알 수 있지. 답이 4번입니다. 됐죠? 12번. 그림가는 동일한 식사를 한 후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 피에서 혈중 호르몬 A의 농도 변화를 나는 간에서 호르몬 A와 B에 의해 일어나는 기억과 니은 사이의 전화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글루카곤과 인슐린, 기억과 니은 글리코젠과 포도. 이게 다당류죠. 그럼 식사 후에 많이 나오는 이 호르몬 A는요. 인슐린이에요. 왜냐하면 혈당이 높아지니까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근데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이런 당뇨병은 제1형 당뇨병으로 베타세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럼 호르몬 A가 어떻게 해주죠? 예, 남는 포도당을 다당류인 글리코젠으로 합성하죠. 그 다음에 얘가 글루카곤이겠네요. 저장됐던 포도당을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풀어주는 거니까 인슐린이고. 이게 쓰고 시작하면 뭐 금방 풀리겠어요. P는 이자의 베타세포 이상이 있어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당뇨병이었고요. 기억은 글리코젠이다. 포도당이죠. B는 혈액으로의 포도당 방출을 촉진한다. 여러분 이거 별표 치세요. 이게 인슐린의 기능으로 굉장히 잘 나왔던 문장을 좀 뒤집었는데요. 인슐린은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흡수 촉진. 잘 기억해도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흡수 촉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거꾸로 세포에 있는 포도당을 혈액으로 방출하는 거야. 이거 디귿 꼭 알아도 디귿. 이게 되게 중요한 문장이야. 이것도 앞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기억해야 돼. 혈액으로의 포도당 방출 촉진. 혈액으로의 포도당 방출 촉진. 누구라고? 글루카곤. 알았지? 글루카곤. 꼭 기억하세요.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흡수 촉진. 그건 인슐린이고. 그렇지? 그건 인슐린이고. 13번. 가와 나는 신경에 의한 신호 전달과 호르몬에 의한 신호 전달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호르몬이고요. 이건 이제 신경이에요. 그러면 호르몬은 내분비다. 왜냐하면 혈관이, 혈액이 내 몸의 결합조직이야. 결합조직에 뭔가를 뿜어냈으니까. 결합조직에 뭔가를 뿜어냈으니까. 이거는 내분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외분비는 뭐예요? 외분비는 침, 땀, 젖, 소화액, 눈물. 이게 이제 외분비고.
알았지? 신호 전달 속도는 나보다 가가 빠르다. 신호 전달 속도는 훨씬 신경이 빠르죠, 여러분. 신경에서가 호르몬보다 전달 속도가 빠릅니다. 맞고, 아이고, 잘못 얘기했네. 나보다 가가 빠르다. 나가 빠르다고요. 나가. 맞죠? 나가. 신경이 호르몬보다는 훨씬 전달 속도가 빠르죠. 그러니까 틀렸고. 항상 이렇게 조사 잘 읽어야 돼. 이게 항상 정신없고 좀만 딴 생각하고 아차하면, 방금 전에 선생님도 딴 생각한 거야. 그치? 여기서 이렇게 보다 가를 자꾸 조사를 반대로 읽으면 답이 반대로 나오잖아. 이런 건 항상 조심해야 돼. 가와 나의 통합적 작용으로 항상성 조절한다. 근데 그렇죠. 우리 항상성은요, 이런 신경, 자율신경에 의한 조절도 있고, 호르몬에 의한 조절도 있어서 맞습니다. 답은 기역 디귿의 3번. 14번. 중추신경계인 가와 나로부터 골격근과 심장에 연결된 신경.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 골격근은 이제, 이거는 척수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앞에 게 짧고 뒤에 게긴 교감신경은 무조건 척수에서 빠져나오는 거야. 그에 비해서 이 부교감신경은 이거는 연수에서 직접 나온다고. 연결돼 있다고요. 알았죠? 절전이론이. 그래서 이건 체성신경이에요. 이두 개는 자율신경 중에 얘가 교감이고 얘가 부교감이죠. 여기서만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다른 물질이 나옵니다. 여기서만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다른 물질이 나오는 거죠. 알았죠? 오케이. 가는 척수이다. 네. 이게 꼭 알아둘 건 교감신경은 모두 척수신경이에요. 알았죠? 교감신경은 모두 척수신경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말초신경계에 속한다. 얘네들 다 말초신경이죠. 그다음 기역, 디귿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는 다르다. 기역, 디귿은 똑같죠. 이것도 아세티콜린, 여기도 아세티콜린, 여기도 아세티콜린, 여기도 아세티콜린이고 이것만 달라요. 이것만 노르에피네프린. 그 답은 기역, 니은이 맞고 디귿은 틀려서 답이 3번입니다. 15번. 그림은 정상인 사람의 내분비샘 ABC. 와, 이거 뭘까? 여러분, 이 그림 뭐 같아요? 잘 보면 이게 기관에 나비 넥타이처럼 딱 달라붙어 있죠? 이게 갑상샘이에요. 사이로이드. 갑상샘이고요. 요거는 이제 시상하부에 직접 연결된 건 후엽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림 참 중요한 그림이니까 별표 치셔서. 이게 갑상샘이고, 이게 후엽이에요. 내하수체 후엽이, 이게 내하수체 전엽입니다. 근데 요 경계선을 중심으로 시상하부하고 직접 연결된 게 후엽이야. 알았지? 여기서 나오는 건 이제 티록신 여러분 하나만 외우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건 ADH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옥시토신도 있긴 한데, ADH가 주로 나오고, 전엽은 이제 생장 호르몬, TSH, HTH 이런 것들이 주로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더욱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C에서 생장 호르몬이 분비된다라고 해준 거야, 지금. 이게 B, C를 구별 못할 것 같아서 그림상으로 학생들이. 근데 지금 외우셔야 돼요. 시상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후엽이야. 알았지? 잘 기억해도. 따라서 A는 갑상샘이다. 맞죠? B에서 TRH가 분비된다 그랬는데, TRH는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여기서 TRH가 분비되고, 여기서 TSH가 분비되고, 그 티록신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됐죠? B에서 분비되는 건 ADH 얘기해야지. 혈중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면, 자, 이게 많아지면 음성 피드백으로 요 C에서 TSH는 감소해요. 얘가 너무 많아지면 얘가 줄어들고, 얘가 줄어드니까 얘도 줄어들죠. 그래서 답은 기역밖에 안 맞네. 기역밖에 안 맞죠? 1번이겠네? 네, 답은 1번. 자, 벌써 마지막 페이지야? 자, 16번. 이거만 15분, 20분이면 풀겠다, 그죠? 자, 사람의 중추신경 ABC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간내, 연수, 척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해볼까요? 일단은 무릎 반사의 중추다. 그러면 이 척수죠. 항상성 조절 중추가 있다. 그럼 간내 시상하부. 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신경이 좌우 교차가 일어난다. 그럼 이게 연수. 자, A의 속질은 백색이다. 자, A는 척수는 속질이 회색이고 바깥쪽이 백색이에요. 대뇌는 겉에가 회색이고 안쪽이 백색입니다. 알았지? B는 간뇌 맞고 C는 뇌줄기에 속한다. 뇌줄기에는 중간뇌, 연수, 뇌교 이렇게 되죠. 답은 니은, 디귿의 4번. 됐습니까? 자, 그다음 17번. 그림은 정상인에서 체온 조절 중추 온도에 따른 기역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은 땀 분비에 의한 열 발산량과 근육 떨림에 대한 열 발생량, 열 생산량 중에 하나다. 여러분,
여기서 T1, 37, T2가 있는데 뭐 다른 과학에서는 지구과학 같은 데서는 얘가 더 작고 수치가 더 작고 얘가 클 수도 있잖아 이러는데 우리 생명과학 문제에서는 그렇게 뒤집어지는 경우는 못 봤어요. 항상 X축 자체가 이렇게 갈수록 커진다는 약속이 있는 거고 Y축도 이렇게 갈수록 커진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항상 T1은 37도보다 작은 거고 T2는 37보다 큰 걸로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요. 더워지는 거예요. 그죠? 체온 조절 중추인 간내 시상하부 온도가 높아지면 덥다고 느끼는 거야. 물론 설정점이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설정점은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체온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 온도가 높아지면 덥다. 이쪽은 춥다. 그러니까 추울 때더 많이 하고 있다 이 얘기야. 그럼 추울 때더 많이 하는 건 근육 떨림에 의한 열 발생량이죠. 생산량이란 말이야. 추우니까 열을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은 요거예요. 땀 분비에 의한 열 발산량, 열 방출량은 더울 때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지? 지금 추울 때더 많이 하고 있잖아, 추울 때. 체온 조절 중추는 간내 시상하부. 여러분,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기억은. 기억은 땀 분비에 열 발산량이 아니고 근육 떨림에 의한 열 발생량이다. 기억, 피부 근처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은, 자, 피부 근처에 피가 언제 많이 흘러야 돼요? 더울 때 많이 흘러야죠. 더울 때. 이쪽 때 피부에 더 많이 흘러야지. 이쪽은 별로 흐르면 안, 많이 흐르면 안 돼요. 여기 흐르면 뜨끈뜨끈한 열을 다 날려버리잖아. 여기는 피가 안 흘러서 오히려 창박해야 돼. 따라서 T2일 때보다 T1일 때가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 열 발산량을 줄여야 되니까 답은 1번입니다. 됐죠? 자, 18번. 그림은 골격근을 이루는 근육 섬유, 원섬유 구조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근육 원섬유는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ABC는 기역,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거니까 이게 H대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액틴 필라멘트만 있으니까 이건 I대고, 이거는 A대 중에서 H대가 아닌 부분을 뺀 부분이에요. 그죠? 그게 반이긴 한데, 오케이. 겹친 부분이니까. 자, A는 기역이다. 기역이 뭐라고 돼 있어?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그쵸? 그게 H대로 A 맞고. C는 I대다. 네, 이거 I대예요. I대. 이게 바로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으로 니은. C, I대. 골격근이 수축할 때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나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화가 없지. 여기에 겹치는 길이가 증가해서 요런 게 줄어들고요. 여기 늘어나는 게 수축 과정이에요. 그 답은 기역니은 답이 4번. 이제 나중에 3학년 때 돼서 또는 뭐 2학기 때 모의고사, 2학년 모의고사 볼때 근수축은 이렇게 안 나와요, 여러분. 계산으로 복잡하게 나와요. 산수 계산으로 아주 복잡하게 나옵니다. 이건 아주 너무 기본 문제지. 자, 19번. 그림과는 A를 자극했을 때 심장 세포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빈도를. 그러면 여러분, 이건 심장 박동이 느린 거고요. 이건 심장 박동이 좀 빨라진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A를 자극했을 때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는 것은 교감신경을 자극한 거예요. 이건 교감이야, 교감. A는. 나는 B를 자극했을 때위 내부의 pH, 이걸 좀잘 기억해도 이게 무슨 그림이야? 위 내부의 pH가 감소했다는 건 산성화됐다는 얘기야. pH가 내려갔다는 건 위산이 분비된 거예요. 그럼 위산이 분비됐다는 건요, 소화가 촉진됐다는 거예요. 그럼 소화를 촉진하는 신경은 뭐죠? 예. 부교감신경이죠. 이건 부교감신경입니다. 됐어? 오케이. 자, 따라서 A는 부교감노 교감이고 A의 신경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다. A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죠. 교감신경이니까. 교감신경은 모두 앞에 뉴런은 척수에 존재하는 거잖아. 그지? 나에서 B에 의해 소화작용이 촉진된다. 여러분, 부교감신경은 소화를 촉진하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답은 디귿밖에 안 맞네. 부교감신경은 소화촉진, 교감신경은 소화억제. 이렇게 되잖아. 됐죠? 20번. 다음은 가일 때 정상인에서 일어나는 혈장 삼투압 조절 과정 일부를 정리한 자료이다. 가는 물을 많이 마셨을 때와 수분 보충 없이 땀을 흘렸을 때중 하나이고, 에어인 각각 감소와 증가 중에 하나래.
어떻게 하면 혈중삼투압이 증가할까? 내 몸의 농도가. 내 몸의 농도가 증가하려면 물을 먹는 게 아니라 땀을 많이 흘렸을 때겠지. 수분 섭취 아니지. 물 마시면 혈중삼투압은 감소해요. 기억은 뇌하수체 전엽이다. 아니죠. 후엽에서 분비됩니다. 이거는. 틀렸고. 다 틀렸네. 그러면 혈중삼투압이 증가하면 ADH가 증가하고 그럼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니까 오줌에 물이 줄어들어요. 그럼 오줌에 물이 줄어들면 오줌의 농도는 증가하죠. 그래서 답은 디귿밖에 안 맞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 그 6월 달에 치루어진 고2 전국연합모의평가 학력평가가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생명과학 원이. 근데 다들 다 까먹어서 잘 못 풀고 있죠. 예.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딱 15분 내에 정확하게 다 풀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2학기 때 또 9월 달 평가원 모의고사와 11월 또는 12월 달에 보는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또 자세한 해설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